맞춰보세요 여러분. 8023이 뭘 의미해요? 8023? 그러니까 이 서버는요, 서버는 창구가 있어요. 창구 번호가 있어요. 이게 창구 번호가 보통 몇 가지가 있냐면 6만 개 정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XAMPP에서 아파치를 딱 하면은 아파치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특정 창구 번호를 선점합니다. 여기 보시나요? 802랑 443이랑 801이랑 그러면 얘는 포트 몇 개? 포트 여러 개를 선점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외부에서 브라우저로 우리가 특정 포트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? 그게 아파치로 전달이 되겠죠. 근데 이상한 포트로 하면 어떨까? 아파치로 전달이 안 돼요. 그 다음에 네, 윈도우 키 누르고 CMD 누르고서 IPCONFIG 얘가 뭐냐면은 자기 IP 보여주는 곳인데 이게 제 IP죠. 이거를 핑, 핑이 뭐냐면 아니다. 근데 자 여러분들이 제거 MySQL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IP 모르면 접속 못하겠죠? 네. 자,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자, 보세요. 이거를 제가 아예 끌게요. 끄고, 민수, 그 한번 이거 쳐봐. 윈도우 키 누르고, CMD. 그 다음에 IPCONFIG 쳐봐. 여기 몇 번 나와 마지막에? 81 81? 자 접속해볼게요. 제 거니까 여러분 여기 로컬호스트를 하고서 이렇게 들어간 거지 다른 사람 거 들어가려면은 그 사람 IP를 알아야 돼요. 컴퓨터 IP. 근데 그 사람 컴퓨터에 있는 IP 중에서 뭐다? 몇 번 포트? 3306 포트. MySQL도 이 아파치가 포트를 여러 개 선점하듯이 MySQL도 포트를 써요. 이렇게 대신에 MySQL은 포트를 딱 하나밖에 안 씁니다. 3306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QLYOG로 여기에 접속하고 싶으면 올바른 그 창구 번호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. 3306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. 해볼게요. 여기 3306. 그 다음에 아마 들어가면 안 될 거예요. 왜냐? 이게 뭐라고 나와요? Access denied. 루트로 뭐 루트에다가 패스워드 없이 못 들어간다.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?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. 자, 이거는 지금 제 컴퓨터가 아니에요. 네. 민수는 A6이 없네? A4에서 하고 있었어? 그렇지?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? 제 컴퓨터에 있는 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. 그 다음에, 그럼 제 PHP에서, 여기 있는 걸 접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?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SBS ST SBS 13414 거기에는 A6이 없죠. A4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뭐다? 자 해볼게요. 네 뭐 지금 제목 3이 있네요. 이렇게 이건 제 게 아니죠.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. 잘 보세요. 복잡해요. 자 여기 이게 브라우저가 있고 여기 지금 서버가 있어요. 자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8021 포트로 들어갔죠. 여긴 뭐예요? 얘는 웹서버잖아요. 그렇죠? 자 얘가 뭘 호출해줘요? 여기 밑에 있는 PHP로 호출합니다. 근데 이 PHP가 원래는 자기 요 안에 요 컴퓨터 안에 있는 DB를 썼는데 지금 어떻게 쓴 거예요? 전혀 다른 곳에 있는 DB가 있거든요. 네 거기 들어간 거예요.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다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그리고 저도 지금 SQLYOG로 어떻게 된 거예요? 지금 SQLYOG로 여기 이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로 한 번에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뭐가 필요해요? IP 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? 포트 번호도 필요한 거예요. 근데 로컬호스트가 뭐죠 그러면? 로컬호스트는 뭐냐면은 네 잘 보세요. 얘 IP가 81로 끝난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자기를 가리킬 때 81로 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죠. 자, 보세요. 제 이름이 장희성인데, 네. 자,
보통 뭐라고 말하죠? 밑에 거 말하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여기서의 나가 그럼 저를 말하는 건가요? 제가 말했을 때만 나가 나은 거고 여러분이 나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죠.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로컬호스트라고 했잖아요. 그거 다 자기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여러분이 네. 특정 누군가를 가르치려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확실히 말해야 되죠.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거예요. 여러분이 다른 서버를 뭐 이게 접속하려고 한다? 그러면 뭐예요? 그때부터 IP를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 우리 서버 안에서 돌리는 거잖아요. 그러면 다 그냥 서버 IP는 다 로컬호스트예요. 로컬호스트. 그 다음에 8023은 대체 뭐죠? 8023은 여러분 자, 일단 보세요. 이걸 알아야 돼요. 자, 웹 브라우저는 웹 서버를 알고 있다. 이게 맞는 말이에요? 틀린 말이에요? 웹 브라우저는 웹 서버를 알고 있다.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.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들어가죠? 이거 S 쓰면 안 돼요. 이렇게 이게 아는 거예요. 웹 브라우저는 내 컴퓨터에 23번 포트에 연결된 웹 서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. 알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그럼 다시 한번 웹 서버는 웹 브라우저를 알고 있다. 알고 있나요? 이거 몰라요. 웹 서버 입장에서 나는 뭐예요? 수백만 손님 중에 한 명이에요. 잘 보세요. 자, 제가 롯데리아를 알고 있어야 롯데리아 가죠. 근데 롯데리아 점원이 저를 알까요? 저를 몰라요. 저는 수백만 손님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. 웹 서버는 PHP를 알고 있다. 맞는 말일까요? 틀린 말일까요?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. 맞는 말이에요. 웹 서버는 고객이 요청한 게 뭐다? index.php면은 얘를 그대로 보내지 않아요. 그대로 보내면 보세요. 그대로 보낸다면은 고객 컴퓨터에 이런 게 뜰 거 아니에요. 이해되시나요? 이런 게 안 뜨고 이게 실행된 결과가 뜨죠. 근데 웹 서버는 얘를 실행할 능력이 있어요, 없어요? 이 파일을 지 혼자 실행 못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 하청 준다고 하죠.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은 웹서버는 누구한테 하청 줘요? PHP 프로세서라고 있어요. 걔한테 이 파일을 넘겨줍니다. 그럼 걔가 실행을 해서 실행된 결과를 누가 받아요? 웹서버가 받아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보세요. PHP는 웹서버를 알고 있다. 맞는 말 틀린 말? 이건 틀린 말이에요. PHP 입장에서 웹서버는 뭐예요? 제가 PHP 실행해볼게요. PHP가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PHP 여기 깔려있어요. 여러분이 XMPP를 설치할 때 뭐야 XMPP 그 다음 뭐야 PHP 해볼게요. 여기다 CMD에서 PHP PHP고 실행 가능하거든요. 제가 여기다가 파일 하나 만들어볼게요. 메모장으로 PHP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, 열어서 PHP 해볼게요. 이 PHP는 뭐냐면은 echo hi라고 해볼게요. 그럼 여기서 PHP a.php 하면은 보이시나요? echo hi 되는 거? 그러니까 PHP는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 얘가 PHP가 아니에요. PHP는 프로그램이고 PHP 프로그램이 얘를 네,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PHP는 컴파일러 같은 거예요. 아무튼 다시 한번 자 PHP 입장에서는 웹서버가 날 호출하던 그 이 컴퓨터 주인이 날 호출하던 수많은 손님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. 자 그 다음에 보세요. PHP는 DB를 알고 있다. 맞는 말이에요? PHP는 DB가 존재하는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라죠? 그러니까 지금 네 알고 있잖아요. 그렇죠? 요 안에 요런 DB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잘 보세요. DB라는 것은 PHP를 알까요? DB는 PHP를 알고 있다. 맞는 말이에요? 틀린 말이에요. DB 입장에서는 SQL YOG로 나를 접근하던 PHP로 접근하던 아니면은 뭐예요? MySQL 요렇게 접근하던 그런 애들은 다 뭐다? PHP는 수많은 손님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. 네, 그래서 이게 요청이 이렇게 되잖아요. 네. 여기 웹브라우저가 있죠? 웹브라우저가 뭐예요? 웹서버한테 요청하자. 절대로 먼저 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. 이렇게는 불가능해요.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응답은 할지 절대로 얘는 얘가 존재하는지도 몰라요.
우리가 롯데리아 가서 그 아르바이트 그분한테 햄버거를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분이 나한테 나를 찾아서 먼저 줄 리는 없잖아요. 그쵸? 그분 날 모르니까. 그 다음에 네. 얘가 뭐예요? 기본적으로 그냥 HTML은 그냥 얘한테 줄 수 있거든요. 근데 PHP를 요청받았다. 그럼 얘는 뭐예요? 못하죠. 그럼 하청을 주는 거예요. 여기 누가 있죠? PHP가 있는 거예요. PHP한테 야 네가 좀 해봐봐 라고 하는 거죠. 그 파일 넘겨주면서 그럼 얘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. 얘가 실행을 할 때 또 얘가 못하는 게 있죠. PHP가 뭐예요?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필요로 해요. 그러면 얘가 DB가 아니잖아요. 그럼 얘는 또 누구한테 요청하죠? 또 DB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. 이 그림을 잘 아셔야 돼요. DB한테 요청을 합니다. 그러면은 DB는 요청을 바로 얘한테 써줄까요? 절대 아니죠. 누구한테 써줘요? 요거요. 자 그러면 대체 PHP가 DB한테 언제 요청했는데? 바로 요때 요때 어디갔어? 그렇죠. 여기 있네. 바로 요때 요청하는 거예요. 요때 요때 하면은 이 요청이 날라가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. 네 그쵸?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뭐예요? PHP가 아까 보여줬듯이 어떻게 가공해서 주잖아요. 그쵸? 이렇게 잘 보세요. 자 이렇게 받은 거를 그대로 토스하나요? 아니면은 HTML로 꾸며서 토스하나요? 꾸며서 토스하죠. 그쵸? 그 결과를 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? 얘한테 응답하는 거예요. 요 과정을 아셔야 돼요.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 즉 아파치한테, 아파치가 PHP한테, PHP가 DB한테, DB가 다시 PHP한테, PHP가 다시 얘한테, 얘가 얘한테. 이 여러분 에포키 하는 순간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 8023은 누구랑 통신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? 오직 얘네들하고만 관계해요. 네. 이 8023이란 말은 요런 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. 보세요. 그럼 얘랑 통신할 때는 뭘까요? 이거는 뭐 따로 있는데 이건 패스하고 그 다음에 3306은요? 얘랑 통신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네. 아무튼 개념 정리였습니다. 네.